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드리면서 물론 하나님의 지금까지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두 해 동안 도란노 서원과 에베소에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보면 그 10절, 19장 10절, 11절을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갔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어제도 우리 새생명 초청 주일 앞두고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 뭐 한 12명 모아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했어요.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다락방이 이 지구의 운동이 캠프가 과연 2000년 전에 바울이 행했던 거하고 물론 다를 수는 있죠. 문화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더 이렇게 바울이 또 바울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뭐 손 갖다 대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교만해질까 봐 그런 건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목사님 늘 말씀하신 거침없이 도전하라 그랬는데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결국은 바울은 3년 하면서 골로새 교회도 세우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좀 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렇게 바울처럼 그런 굳이 뭐 그게 부럽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 방향 맞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두란노 서원과 에베소에 3년 동안 사역한 결과에 말씀이 확산되어지고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영적 치유들이 일어나고 지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개인의 두란노 서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우리 개인이 두란노 서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개인이 플랫폼이 잘 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파수망대의 역할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란노 서원, 물론 바울이 전했던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던 것이 우리 개인에게 이 복음이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우리에게 편집, 디자인, 설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결국 우리 개인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플랫폼 되어지고 파수망 되어지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지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중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신, 다시 얘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상부삼이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기계적일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늘 기계적, 그랬어? 밥 먹었어? 그래, 자, 안녕?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것이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여보 어땠어? 좋았어? 힘들었지? 그런 감성도 필요합니다. 기계적인 거. 393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택에 감격과 눈물과 환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24절 27절 말씀 보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이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누리는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 1장에 말한 것처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문에 왜 그런 환경을 허락했습니까? 아니요.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지난 과거의 상처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겠죠. 창세기 3장으로 또 타락으로 인한 것이겠지만 그래서 과거는 오늘과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끊임없이 옵니다. 제가 엊그저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또 아파하는 분들 있고 지역에 아파하는 분들 있고 먼저 하늘나라 가는 분들 있고 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같이 살겠던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 있고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여러분 개인의 도란노 서원이 튼튼해야 현장의 도란노 서원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도란노 서원이 튼튼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더 이상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어느 정도 알았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하고 고통과 곤욕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린 시절에 딱 하나 생각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좋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딱 기억 하나. 고모네 집에 가, 그때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고모네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막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울면서 막 왜냐하면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고모네 집을 맡기려고 그런가 봐요. 그 생각을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던 생각이 지금 나요. 그게 좋은 기억입니까? 상처죠. 그런데 그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기억할 정도가 아니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여기까지 와서 졸면 안 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8절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역으로 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치유하시길 원하셔요. 사랑 주시길 원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육 간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지 스파르타 교육시키길 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망대, 이 두란노 서원의 말씀 운동이 우리 개인에게 더 풍성히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셔야 되는데 그중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재앙과 저주에서 이미 끝났는데 불구하고 우리 체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벌거벗은 왕처럼 왕인데 벌거벗고 다니는 것처럼 거지의 왕자처럼 거지가 왕자로 돼가지고 거지 행세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지일 수도 있고 벌거벗은 왕처럼 신분에 걸맞는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신분은 왕입니다. 신분은 왕자예요. 왕이 벌거벗었고 두뇌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왕은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끝났습니다. 다만 우리의 체질을 남았을 뿐인데 그것도 조금만 더 누리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현장에 돌아온 운동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위하여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완벽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개인의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잠재우신 무의식까지도 완벽하게 치유와 회복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누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개인의 망대가 성부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성령 하나님을 따로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시지만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음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열심으로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어렸을 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움의 그 핸디캡 때문에 계속 공부하려고 해요. 그건 자기 열심입니다. 어렸을 때 뭐 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다 끊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상처를 가지고 계속 그걸 메꾸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젊으면 공부해야 되겠죠. 나이 들어가지고 물론 공부해야 되겠는데 굳이 신학교를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60권이 완벽하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개인의 망대, 개인의 플랫폼 그 중에 두란노 소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구나. 물론 우리가 때를 따라 393을 잘 외우셔야 돼요. 들어왔어? 밥 먹어. 내일. 그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죠?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거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감정과 이성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우리 속에 각 과거에 뭐 어떤 데는 그러더라고. 자기 있는 거 속을 다 털어내가지고 막 울게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누리면 직통으로 가거든. 뭐 설명이 잘 안 되겠지만. 자, 그래서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봤던 권사님이 아 보니까 복음 안에서 한마디 누리고 있구나 해야지. 가면 갈수록 말라가고 피폐해져가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누가 이러더라고. 아침에 너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너무 순질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순간 건 아니고요. 우리 개인의 두란노가 정말 복음 안에서 풍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현장의 두란노 소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운동, 사천망대, 다락방, 또 3인1조.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또 내지는 에베소 3년 동안 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이 개인 캠프라든가 현장 캠프라든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역한 이후에 반드시 열매가 와야 됩니다. 열매가 와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또 다루고 가요, 또 다루고 불었네. 왜냐하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말씀운동이라잖아요. 다락방이 고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언제든지 준비해놓고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그 힐링 엔젤스라고 여자분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어. 뭐 거기가 12명 모아놓고 그렇게 초청을 하는데요. 그래서 영접 메시지 했죠. 그럼 이제 저는 나오고 이제 뭐 우리 전사님과 제 식구들이 아마 계속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느낀 게 뭐냐면 아 그래 지역에서 옛날에 초창기 때 유목사님이 뭐 다락방 할 때 뭐 그런 건 이제 20~30년 전이니까 그렇겠지만 몇십 년 전이니까 뭐 아파트에 불러놓고 뭐 국수 먹이고 뭘 먹이고 뭐 지역별로 해가지고 다락방 했다 그러잖아. 우리도 그렇게 했고 우리 외국에도 그렇게 했고. 물론 지금은 좀 다른 의미겠지만 어쨌든 개인 다락방이든
또 현장 캠프든지 우리가 뭐 팀사역을 하든지 어떤 관계 관계없이 다락방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잖아요. 기존 성도가 힘을 얻어야 되고. 어제도 보니까 열몇 명 중에 한 명이 말씀을 잘 듣는데요. 어느 교회냐니까 처음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 어제 보니까 경향교회 그래. 잘 듣더라고요. 영접 메시지를. 한 지역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이 다락방이잖아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평안과 기쁨 속에 다락방을 주셨잖아요. 다락방을 회복하셔야 되거든요. 캠프를 회복하셔야 되거든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복음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노이섭 장로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드러난 분들은 특별한 경우고 3일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개인 다락방 해야 되고 개인 캠프 해고 개인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만 명 되겠죠.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개인 전도하셔야 개인 다락방 해야 되는 거죠. 불신자가 왜 멸망하는가를 진단하는 곳이 다락방이거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는 것이 다락방이거든요. 돌아오는 소리야. 쉬워요. 개인 하는 거 다락방 하면 되는 걸. 방법 이전에 기도 응답 누리는 것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서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면 나를 복음 속에 자꾸 들어오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한다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서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복음 운동을 그대로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 이전에 기도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참 전도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다락방이다. 그러므로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했음을 확인하는 것이 그리고 권능도 허락하셨고 일꾼도 예비하셨음을 확인하는 것이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면 한 명에게 제대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 한 명에게 제대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물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회성도 중요하지만 저도 일회성 몇 명 데리고 왔어요. 이번 주도 9월 14일 데리고 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믿기고 그게 다 전도가 아니거든. 제대로 한 명 복음 탁 전해가지고 끝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일으켰던 이 두란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두란노 운동이 계속해서 복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바울에게 임했던 두란노 운동이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역사 일어나 안 일어나 그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 못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체질로 돌아갑니다. 그게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 못 누리면 예체질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히브리서 3장과 4장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못하면 기존 교회로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